gotta get up. Everybody, hey,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맞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2022년 하반기에 핫 데뷔한 걸그룹 뉴진스입니다. 데뷔하자마자 열렬한 관심을 받으며 음원 차트 상위권에 안착했고요. 트리플 타이틀곡으로 과감하게 가요계에 등장했습니다. 정식 데뷔 전에 뮤직비디오를 선공개했는데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죠. 벌써부터 올해 가장 핫한 걸그룹으로 불리는 뉴진스는 못 맞지? 오늘은요 뉴진스의 곰돌이 민지, 비타민 D 다니엘, 아기 고양이 혜린과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을지 느낌 필 느낌 있는 남자 재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드디어 뉴진스를 모시게 됐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가장 언니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진스의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진스의 다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진스의 혜린입니다. 뉴진스 세 분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데뷔한 지 뭐 한 달도 채 안 됐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라디오 오면서 어떤 얘기,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솔직히 오면서 예. 되게 많이 떨리고 첫 라디오라 예. 많이 긴장도 하고 하긴 했는데 네. 막상 오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네. 너무 신나요. 저희도 신나요. 어때? 아, 오늘 뭐가 좀 가장 기대가 됩니까? 세 분의 케미는 좋은 편이에요?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정말, 바로 나오네요. 아니, 왜냐면 처음에 이제 방송하는 거 보고 타이틀이 뭐 두 곡 더블 타이틀이면 또 할 수 있는데 세 곡이 타이틀이면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겠다라는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세 개의 타이틀로 일주일 방송해보니까 어때요? 되게 다양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아, 행복해요? 네. 연습할 때는 어떻게 좀 어려웠나요? 재밌었나요? 연습할 때? 오히려 더 다양하게 이렇게 곡들 세 가지를 하면서 더 재미를 느끼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네. 괜찮았어요? 네. 네. 그러면 뭐 연습 때도 즐거웠고 지금도 또 이 순간을 즐기고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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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뭐 세 곡의 타이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뉴진스와 오늘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뉴진스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를 잡아봤어요. 추억의 데뷔곡? 그리고 요즘 데뷔곡. 요즘에 데뷔하는 친구들의 데뷔곡은 뭐 거의 다 알고 계실 거고 한 1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0년 전에 데뷔했던 그분들은 어떤 첫 데뷔곡이 있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네. 데뷔했다는 게 언제 좀 실감이 납니까? 항상 연습하다가 언제 탁 알게 돼요? 저는 네. 처음으로 무대에 섰을 때 그때 가장 실감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팬들 앞에 있을 때요? 네. 네. 그때 뭔가 연습실에서 연습하다가 처음으로 무대 위에서 그 되게 막 조명 있고 그리고 앞에 팬분들이 네. 보고 계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그때 가장 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부모님한테 연락 왔을 때도 데뷔한 거 실감 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저도 또 주변 지인분들께서 많이 이제 미용실 갔는데 뉴진스 예. 노래 나오더라. 길 가는데 어텐션 나오더라 할 맞아. 때마다 아 우리 진짜 데뷔했구나 이렇게 실감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다니엘 씨는 네. 저 지금도 뭔가 실감이 안 난다고 하면 너무 실감 안 나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다섯 사람이 항상 연습하다가 지금도 계속 그냥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실감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네. 아, 근데 뭔가 네 혜린 씨가 말했듯이 네. 이렇게 막상 무대를 쓰고 네. 직접적으로 팬분들을 뵐 수 있으니까 그때 조금 많이 와 닿았던 그렇죠. 것 같긴 한데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다섯 명 말고 다른 누군가와 방송을 하면 또 실감이 나죠. 네. 맞아요. 데뷔를 했습니다. 네. 네. 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추억의 데뷔곡부터 시작해 볼게요. 누군가 청순함이 무엇인지 묻거든 고개를 들어 에이핑크의 몰라요를 듣게 하라. 청순돌 에이핑크의 몰라요가 추억의 데뷔곡 7위 차지했습니다. 에이핑크 몰라요 흐르고 있습니다. 민지 씨가 기억하네요. 야. 와, 아니,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가 민지 씨 이거 딱 하는 순간 완전 기억났어요. 아. 네. 아, 맞아. 완전 어렸을 적 아니에요?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쯤에 에이핑크 선배님들께서 데뷔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청순돌이라고 그 수식어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에이핑크 뉴진스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장르가 뉴진스다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는데. 네. 장르가 뉴진스다. 예. 네. 좋아요. 되게 저희. 네. 네. 저희가 뭔가 그 저희만으로 뭔가 되게 특별하게 저희만의 장르가 생기면 되게 다양하게 더 들어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만의 장르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또 저희만 색깔이 있다는 거니까 네. 그런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이야기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아, 네. 네. 제가 그 목요일이었나 금요일 거였나 음악 방송 인터뷰하는 거 보고 네. 제가 너무 긴장했잖아요 그때. 근데 사실 그거 준비 많이 한 거였죠. 많이 한 네. 건데도 생방송에 하려니까 그게 잘 안 되죠. 네. 맞아요. 아유, 그때 네. 그날 밤에 어땠습니까? 이 그날 밤 정말 네. 저희가 라이브 생방송 올라가기 전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올라갔거든요. 많이 한 줄 알았어요. 네. 근데도 이제 침대 위에서 조금만 더 보고 올라갈 걸 하는 그런 후회도 좀 있으면서 또 재밌는 영상이 하나 생겼구나. 맞아요. 추억의 영상. 네. 돌이켜보면은 네. 그땐 그랬지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네. 정말 그렇게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막막한 그런 순간도 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또 이렇게 잘 또 극복해 나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살짝 걱정했는데 오늘 지금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네. 오늘 자신감 뿜뿜이에요. 자신감 뿜뿜. 네. 네. 자, 계속해서 요즘 데뷔곡 7위 공개합니다. 모두 어텐션 주목해주세요. 늘 꾸준히 사랑받는 진처럼 자연스러움이 강점인 뉴진스의 어텐션이 요즘 데뷔곡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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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감사합니다. 이 곡입니다 여러분. 어텐션 오늘 3부 첫 곡으로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데뷔 첫주 음악방송을 통해서 무대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어땠어요? 연습실에서 연습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녹화를 하고 생방송을 하고 어땠습니까? 정말 정말 믿겨지지 않는 감정, 약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무대 위에서 진짜 프로페셔널했고 연습 진짜 많이 했구나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되게 많이 우리도 떨리고 했는데 진짜 무대 쓰고 그 팬분들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네. 너무 즐거웠던 좋았어요. 것 같아요. 좋았어요. 에너지를 네. 진짜 많이 받았는데 다니엘 씨는 왜 아침에 점심 드셨나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네. 뭔가 팬분들과 이렇게 진짜 소통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네 그냥 점심을 드셨는지부터 그냥 이렇게 저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일찍 일어나니까 다니엘 씨는 그때가 점심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거기에 있으면서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점심 같았죠. 지금은 점심일까? 네, 정말 네.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 8시가 점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예. 근데 너무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혜린 씨는 마름모 하트 제가 너무 잘 봤습니다. 마름모 하트. 이거를 유독 이렇게 믿는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네. 그 사실 마름모 하트가 탄생이 된 그 계기가 특정하게 없는데요. 그냥 제가 다들 하트를 하자라고 해서 이 하트를 했는데 근데 뭔가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거를 뾰족하게 세웠는데 이게 마름모가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인상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엔딩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왕 했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한번 어떤 거를 하지? 엔딩 포즈를 해야 하는데 어떤 걸 하자 하다가 아 이거를 응용해 봐야겠다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좋았어요.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마름모를 좀 밀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마름모 하트. 우리 여기 카메라에도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엔딩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앙. 이거 마름모 하트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도 하트가 됩니다. 또 예. 꺾으면 하트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 그리고 민지 씨의 그 쿠키 이렇게 먹는 그거 너무 귀여웠어요. 네. 굉장히 좀 독특한 엔딩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제스처를 하는 게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제가 낸 아이디어인데요. 예. 제가 이제 방송 음악 방송 엔딩을 준비하면서 좀 뭔가 새로운 색다른 재밌는 게 없을까 하다가 저희 노래가 쿠키니까 좀 쿠키를 얌얌? 먹는 얌얌하는 엔딩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엔딩을 한번 직접 생각하셔서 네 생각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진짜. 진짜요? 네. 이제 다음에 또 이제 2주차 음악방송 엔딩이 이제 올 텐데 다니엘 씨 혹시 지금 하고 싶은 엔딩이나 생각해놓은 거 있어요? 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있는 거야 이거는. 있는 거야. 더 궁금해요. 부담되네요. 아니 근데 지금 음악 방송이 한 2주 정도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 씨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떨지 말고 잘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스포 있어요? 스포? 스포요? 첫 주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재미있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우리 혜린 씨 혹시 준비하고 있는 2주차 저요? 엔딩 있어요? 저도 그럼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음악 방송에서 우리 민지 씨 엔딩도 그렇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있었던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뭐 어떤 씬 좀 힘들었다던가 여러 번 촬영을 했다던가. 저는 저 그 어텐션 뮤직비디오 거의 끝나갈 때쯤에 그 바다로 다이빙하는 씬이 있잖아요. 다니엘 씨 어땠어요? 다이빙. 와, 근데 저도 오랜만에 뭔가 저는 수영에 조금 그래도 자신 되게 즐거워하는 편인데 그때 왠지 오랜만에 이렇게 물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저도 뭔가 조금 긴장했어요? 긴장도 하고 뭔가 수영을 어떻게 하는 거였지? 하는 생각도 들고 갑자기 근데 계속 물속에서 놀다 보니까 정말 그것도 되게 좋은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생각났어요? 옛날 생각나고 맞아. 여러분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검색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혜린 씨는 핸드폰 떨어뜨린 개로 네. 사실 저도 비하인드 좀 말해주세요. 그게 그렇게 불리고 있다는 걸 몰랐는데 언제 알았어요 그럼? 방금 여기에서 진짜요? 네. 아, 그러면 촬영할 때는 이게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어요? 네 그냥 그때는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이걸 놓치고 제가 깜짝 놀란 그런 씬을 찍고 있었는데 그 씬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도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고 또 심지어 뮤비가 나왔을 때도 이 장면 보면서 자연스러운 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잘한 거예요. 굉장히. 왜냐면 그 의도대로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수식어가 붙은 거라서. 그럼요. 다행이네요. 네네. 저는 그리고 민지 씨가 또 하이프보이 할 때 개인 뮤비가 있잖아요. 거기서 표정 연기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본인이 개인 표정 연기를 연습을 좀 많이 했나요? 신경 써서 어땠어요?
네, 하이보이, 하이보이가 아무래도 표정 연기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 뮤직비디오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놀이공원 씬도 있고. 네, 그래서 맞아. 굉장히 좀 작은 디테일까지도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멤버들하고 촬영하면서 가장 표현력이 좋은 멤버는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촬영한 거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혜인 씨가. 우리 막내, 막내. 네, 막내 혜인 씨가. 네. 표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눈썹까지 잘 쓰거든요. 눈썹까지 보셨어요? 네. 네. 눈썹까지 쓰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 맞아요. 진짜 완전 어려운 건데. 그래서 막내를 제일 표정 좋은, 표현력이 네. 좋은 멤버로. 네. 몰입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이번에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뭐 있었습니까? 힘들었던 거? 힘들었던 거 없이 다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 재밌어서 네. 진짜요? 네. 날씨도 좋았고요. 네, 진짜 좋았어요. 날씨가 좋은 게 화면에 보여가지고 그게 너무 영상이 잘 나왔죠. 네. 맞아요. 예,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데뷔곡 6위 공개합니다. 10년 전엔 보이그룹도 짙은 스모키 화장을 하고 무대에 섰습니다. 비스트의 Bad Girl이 추억의 데뷔곡 6위 차지했어요. 걸 예,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데뷔곡 6위 공개합니다. 나노 다니의 칼군무에 입이 딱 벌어져요. 두려울 게 없는 레세라핌 선배님의 필러스가 요즘 데뷔곡 6위를 차지했습니다. 르세라핌의 카자 씨가 예, 어렸을 때부터 발레 배우고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니엘 씨가 어렸을 때부터 그 키즈 모델이어가지고 자료가 엄청 뜨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여러 개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네. 혹시 그때 기억에 남는 뭐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레인보우 유치원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네. 뭐 신화 방송 이런 거 뭐 기억이 나요? 네, 저도 뭔가 기억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는데 예. 그때 되게 즐기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네, 많은 것도 그 활동을 통해 배웠던 것 같아요. 아, 그때는 네. 뭘 배웠어요? 애긴데. 그때도 학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뭔가 표정이나 카메라에서 뭔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것도 배웠네. 조금씩 배워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사진 지금이랑 얼굴이 똑같은데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뉴진스 다니엘로 검색하시면 그 애기 때 모습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엽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데뷔곡 5위 공개합니다. 장르가 FX, FX만이 소화할 수 있는 데뷔곡이죠. 함순이들의 라차타가 추억의 데뷔곡 5위 차지했습니다. 라차타 흐르고 있습니다. FX 하면 미니진, 미니진 하면 뉴진스로 많은 분들이 연결을 하십니다. 네. 예, 기억에 남는 대표님의 이야기 하나만 해주세요. 뭐 데뷔 전후 포함해서. 제가 가장 기억나는 예. 말은 그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했었거든요. 예.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즐기면 보는 사람도 즐길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즐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마디입니다. 언제
정말 혜린 씨는 오늘 마치 대본을 적어온 것처럼 아니, 적지 않았거든요. 있어요? 없네. 아니 진짜 너무 오늘 컨디션 진짜 좋죠. 아, 최고예요. 네, 짱이에요. 오, 진짜 혜린 씨 진짜 최고예요. 이게 다 즐김에서 나오는 거죠. 아, 그렇지. 지금 러브 게임을 즐기고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즐겨주세요. 예, 네. 두 분도 혹시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 중에 아, 나 이게 인상적이었다 이런 거 있어요? 저도 혜린 씨와 같은 그 즐기자는 예. 모든 것을 하더라도 즐기면서 행복하게 예.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진짜 네 혜린 씨가 말했듯이 즐기면서 하면 네. 정말 후회 없이 잘해나갈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맞아요. 계속해서 즐겨주시고요. 러브게임 지금 이 순간도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기자! 즐거워요! 잠시 후 4부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텐 오늘은 뉴진스의 민지, 다니엘, 혜린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유재필 씨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끝난 뒤에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뉴진스 러브게임 혹은 뉴진스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요즘 데뷔곡 5위 공개합니다. 데뷔곡으로 음악방송 13관왕을 차지한 분들입니다.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아이브 선배님의 11이 요즘 데뷔곡 5위를 차지했어요. 11 뭐 데뷔하자마자 난리가 난 팀입니다. 아이브가 음악방송 13관왕이라는 거는 이거 앞으로 진짜 이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정말 맞아요. 대단한 기록입니다. 네. 뉴진스의 데뷔곡 반응도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예. 네. 만약 음악방송 1위를 처음으로 하게 된다면 준비한 수상소감 있나요? 수상소감 하게 되면 누가 할 것 같아요? 다들 민지씨만 쳐다보니까 왠지 민지씨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당장은 또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서요.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까. 네. 벌써 약간 떨려 하시는 것 같아요, 민지 씨가. 그러면 네. 민지 씨가 보기에 아 우리 멤버 중에 수상 소감은 이 친구가 제일 잘할 거다.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누구? 혜린 씨가. 네. 아 혜린 선생. 제일 선생님. 잘할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되게 술술 잘 말해주지 않을까. 아 그러면 이제 혹시 네. 저 언니가 당황할 수 있으니까 혜린 네. 씨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민지 씨가 아무 말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혜린 씨는 수상 소감 할 때도 즐기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즐겨야죠. 네. 이제 이번에 높은 순위 음원 발매되자마자 음원 사이트에 상위권의 곡이 올라가서. 음원 차트 1위가 됐잖아요. 근데 와. 그걸 딱 봤을 때, 알았을 때 느낌은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일단 우리 박수부터 칠까요? 네. 네. 즐겨, 즐겨, 즐겨. 즐겨. 네, 진짜 어땠어요 그날? 저희도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만큼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해주시고 또 제가 어텐션 듣고 행복해주셔서 행복해해주셔서 정말 놀랐고 또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하는 뉴진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니 그날 숙소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거 알았을 때 숙소에서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다들 너무 신나가지고 누가 제일 먼저 봤어요 그거? 제가 보고 저희 메신저 방에 올렸죠? 다 공유를 했거든요. 그렇죠, 올려야죠. 그럼 멤버들 거기 뭐 난리 났겠네요. 그럼요. 네. 이모티콘 막 보내고 네. 너무 신났었어요. 그런 순간들이 이제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데뷔곡 4위 공개합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그 시절 우리는 이분들 때문에 알았습니다. 꽃미남 밴드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가 추억의 데뷔곡 4위 차지했어요. 널 너무나 많이 그리워
더스티 아일랜드의 데뷔곡이 바로 이 곡이었군요. 뭐 난리가 났던 곡입니다. 사랑알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데뷔곡 4위 공개합니다. 엄청난 세계관으로 K-POP을 집어삼킨 분들이죠. 광야 여신 에스파 선배님의 블랙맘바가 요즘 데뷔곡 4위 차지했습니다. 블랙맘바 흐르고 있습니다. 에스파 멤버들이 MBTI 모두 P입니다. 그래서 옷도 공유하고 거기는 거의 모든 걸 많이 공유해요. 멤버들끼리. 민지씨가 파워제이라고. 아, 예, 그래서 우리 다니엘 피션 정리를 정말 민지씨가 잘한다고. 맞아요. 정리왕이라고. 어, 맞아요. 예. 네. 뭘 어떻게 정리합니까? 우리의 예. 뭔가 생각들도 오. 잘 정리해주시는 거 생각하죠. 네. 어, 네. 아니요. 약간 의견, 생각과 의견 우와. 네, 아.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숙소 정리도 굉장히 잘하는 언니예요. 아니 네. 원래 학교 다닐 때니까 어릴 때도 정리가 좀 잘 돼 있었어요? 본인 방이? 어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학교 다닐 때 그랬던 분들이 또 이제 그죠 숙소 와서도 정리를. 아니 그러면 민지 씨가 보기에 제일 좀 어질르는 멤버 누굽니까? 어질르. 어 있어요? 어 근데 저희 숙소 굉장히 청결합니다. 아 청결해요. 네. 아니 근데 멤버들 생각까지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초능력 아니에요? 초능력이지 초능력. 아니 그러면 민지 씨가 리더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연습생도 제일 오래 했죠. 아 네. 그 제일 언니고. 근데 왜 민지 씨 리더 왜 안 시켜줘요? 왜? 아니 저희 멤버들이 네. 워낙 또 너무 뛰어나고 또 제가 느꼈을 때 네. 저희 팀은 리더가 있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팀 모두가 네. 리더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더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리더 없이 해봐도 지금 괜찮아요? 어, 정말 충분합니다. 네. 예, 예.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민지 씨를 쳐다봐. 네. 그래가지고 민지 씨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아유, 아니에요. 정리 리더인 걸로 네. 정리 잘하는. 네. 어, 생각을 정리해준다는 거 굉장히 와닿네요. 예, 대단한 능력입니다. 예.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데뷔곡 3위 공개합니다. 데뷔곡으로 레전드를 쓴 팀이죠. 겉으론 bad girl 속으론 good girl 미스에이의 bad girl good girl이 추억의 데뷔곡 3위 차지했습니다. 백걸 굿걸 흐르고 있습니다. 수지 씨는 연기자로도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뮤직비디오에 뭐 연기, 뭐 눈빛 이런 거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아, 네. 예, 세 분은 연기자로 욕심이 있으신지 어때요? 어. 다들 또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뭔가 우리 뉴진스 이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네. 기회가 있다면 우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다니엘 씨한테는 어떤 역할을 하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니 씨가 네. 워낙 햇살 같은 친구여가지고 밝아서 네 약간 반에서 네. 좀 반장 같은 좀 리더 같은 친구를 맡아주면 되게 재밌는 역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렷 인사해 이거. 네. 재밌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 호주에서도 차렷 경례 이거 선생님한테 해요? 대한민국처럼 차렷 뭐 인사 이거 해요? 아 그런 학교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학교는 안 그랬어요. 아 그러면 네. 하는 학교라 치고 카메라 보시고 뭐 차렷 선생님한테 인사 이거 영어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오, 그럼 어떻게 할지. 헬로 티처. 아니면 어텐션 뭐 이거요? 어텐션 좋다. 아 그럴까요? 네. 어텐션, 뭐 어텐션. 하이. 와, 근데 뭔가 네. 네. 그런 게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치. 걸 이제 안 그쪽에서는 또 안 하니까 이거 영어로 네. 바꾸기가 어렵죠 와, 사실. 네. 네. 한국에서는 어렵다. 반장이 그거를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어텐션 좋은 것 같아요. 네. 어텐션으로 네. 하면 되게 어텐션으로. 네. 네. 아 정말. 아 수지 씨가 정말 많은 광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뉴진스는 원하는 광고. 아 우리 팀한테는 이 광고 좀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아
저희는 네. 청바지 광고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최고다. 그렇네. 이게 네. 정말 항상 매일 입는, 늘 입는 네. 우리 지인이잖아요. 그래서 뉴진스인데 네. 진짜 데님 광고 하면 좋겠다. 네. 뉴진스니까 청바지. 지금 방송 혹시 관계자 여러분, 예, 뭐 의류라든지 특히 예, 이렇게 데님 광고, 지인 광고를 꼭 우리 뉴진스 앞으로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요즘 데뷔곡 3위 공개합니다. 청량한 소년미를 보여주며 데뷔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선배님의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가 요즘 데뷔곡 3위를 차지했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흐르고 있습니다. 연준 씨하고 챌린지 했던 거 지금 봤거든요. 오, 예. 네. 챌린지를 다양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선우 엔하이브 선우 니키 씨하고 한 것도 네. 맞아요. 니키 씨랑 한 거 너무 멋있었습니다. 잘 봤어요, 민지 씨.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비하인드 있습니까? 연준 씨랑 촬영할 때 뭐 좀 어려웠다거나 춤 누가 가르쳐 줬어요? 누가 제일 좀 빨리 가르쳐 줘요? 아, 제가 네. 그 쿠키 네. 챌린지를 네. 연준 선배님과 같이 찍었는데 그 춤은 네. 저희 그 안무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고 네.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선배님께서 정말 안무를 빨리 네. 외우시더라고요. 아, 연준 씨 잘하죠. 네. 그 자리에서 그 후렴 부분 네. 후렴 부분을 다 외우시고 되게 잘 소화하셔서 되게 그때 놀랬어요. 네, 정말 감사했어요. 잘 해주셔서 네. 네. 다시 한번 연준 씨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니키 씨도 정말 잘했고 난 그 영상을 정말 여러 번 봤거든요. 맞아요. 민지 씨 현장에서 어땠습니까? 금방 찍었어요? 정말 빨리. 네. 엔하이픈 니키 선배님께서 춤을 워낙 잘 추시는 건 네.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실제로 뵙고 추게 되니까 제가 오히려 한수 배워온 느낌이었어요. 거기 엄청 파워를 실어서 춤을 추잖아요. 에너지 맞아요. 있게. 진짜 너무. 되게 그루브하시고 네. 정말 멋있었습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그리고 선우 씨하고 촬영했을 때 어땠습니까? 선우, 엔하이픈 선우. 네, 저도 텐션 네. 챌린지를 선우 선배님과 네. 직접 네.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네, 선우 선배님도 보고 너무, 뭐 놀랐던 네. 거 있어요? 거기 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안무를 알려주었는데 네. 현장에서 네네네. 근데 정말 빨리 외우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것도 엄청 재밌게 잘 소화하셔서 네. 선우 씨는 표정이 정말 너무 맞아요. 정말 최고의 네. 표정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것들 검색하면 챌린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예, 세 분의 활약한 모습들을 많이 검색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도와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데뷔곡 2위 공개합니다. 4인사색의 걸크러쉬 매력이 돋보였죠. 대체 불가한 To Anyone의 Fire가 추억의 데뷔곡 2위 차지했습니다. 애니원 파이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데뷔곡 2위 공개합니다. 비주얼, 칼군무, 가창력, 매력까지 모두 다 있는 이치 선배님의 떡잎부터 남달랐던 데뷔곡 달라달라가 요즘 데뷔곡 2위를 차지했어요. 달라달라 흐르고 있습니다. 민지씨는 앞서서 우리 에이핑크 옛날 10년 전 안무도 기억을 해냈지만 지금은 나오는 이 모든 데뷔곡들의 포인트 안무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평소에도 영상 많이 봅니까?
아, 네. 저 보통 선배님들 영상 네.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네.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이치에 달라달라도 정확하게 그 포인트 안무를 외우고 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왠지 K-POP 모든 걸 다 알고 조사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어때요? 이렇게 멤버들끼리 있으면 음악 듣고 막 놀면서 춤도 춰보고 해요? 네. 맞아요. 저희끼리 K-POP 안무도 되게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또 예상외로 저희 뉴진스 멤버들이 흥이 많아서 프리스타일 댄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흥이 제일 많은 멤버 두 분만 꼽아주세요. 이 자리에 없는 네. 하니 씨와 막내 혜인 씨가 정말 흥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흥 멤버 둘이 빠지고 셋이 왔는데 그래도 여기 흥이 넘쳐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두 멤버가 더 오면은 와 여기 엄청 시끄럽겠네요. 네. 차. 아 그래요. 이렇게 흥 많은 멤버 두 분을 오늘 못 와서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는 다섯 분이 함께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있지의 예능 멤버가 바로 채령 씨입니다. 최근에 그 영지 씨하고 촬영한 너튜브에서 푸땡클스 다 먹어봤어? 라는 이 멘트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혹시 과자 한 봉지 뜯으면 한 봉지 다 드세요? 그럼요 저희 우와 아니 아이스크림은 다 먹으실 것 같은데 네. 과자도 다 드세요? 과자 예를 들면 뭐 새우 과자 뭐 아니 뭐 이런 거 뭐 이거 한번 오픈하면 다 먹어요 다니엘 씨? 근데 저는 오히려 과자보다는 네. 뭔가 채소 같은 예 네, 그렇죠 당근이나 그런 그치, 거를 그치. 조금 더 좋아하는 그렇죠 당근 아 그거 뭐 저도 당근 이런 거 좋아하는데 민지 씨 과자 한 통 다 드시고 혜린 씨는 저는 과자를 네. 과자 좋아하는데 네. 많이 안 먹어서 네. 민지 씨 약간 배신감 느낀 것 같은데 지금 다니엘 씨 바라보고 나는 다 먹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민지 씨만 한 통을 다 먹고 다른 두 분은 못 먹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됐네 지금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혜림 씨 입장에서도 다 못 먹는 걸 먹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다 먹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죠. 좋은 네. 거죠. 아니 그럼 워낙 또 이제 많이 움직일 때고 성장기라서 사실 세 분을 많이 드셔줘야 돼요. 그래야지 키도 크고 맞아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아직도 클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네. 네. 아니 이번에 쿠키라는 곡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난 거였는데 군것질을 제일 좋아하는 멤버가 누구입니까? 쿠키, 뭐 디저트, 케이크 뭐 이런 거. 사실 다니엘 씨는 당근이나 채소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네. 군것질. 뭐 아이스크림일 수도 있고요. 저인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면 민지 언니죠. 그렇죠. 네. 아니 아이스크림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했어요, 민지 씨는? 어렸을 때부터 단 음식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단한. 지금 보면 굉장히 말랐잖아요. 그거 에너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저 먹는 만큼 그만큼 또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몇 개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맘 잡고 그냥 먹으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활동기 아니에요. 활동기 아니면 다섯 개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5개요? 다섯 개. 와 대단하다. 다섯 개. 다섯 개면 많이 먹는 거네요. 그럼요. 혜린 씨는 군것질 뭐 어떤 거 좋아합니까? 저는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네. 전 견과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다 건강식을 챙기시네. 견과류. 저도 견과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지 씨만 군것질 좋아하는 걸로. 예. 구황작물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구황작물 네. 좋아하는 거예요.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네. 아니 혜린 씨가 판소리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제가 정말 안타깝게도 판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프로필에는 판소리 돼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유진스 사무실에 데뷔일도 제가 보니까 이거 8월 1일로 표기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판소리를 한 적이 없는데 혜린 씨 판소리 이거 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해주세요. 왜냐면 수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맞아요. 프로필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추억의 데뷔곡 1위 공개합니다. 데뷔 15주년을 맞이한 최장수 걸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추억의 데뷔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뭐 걸그룹계 교과서 같은 안무입니다. 다시 만난 세계 너무나 유명한 곡이고 예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흐르고 있습니다. 소녀시대는 지금 이제 또 다시 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컴백을 네. 이제 또 네. 보셨죠? 이제 네. 뭐 만나게 될 텐데 지금은 소녀시대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뉴진스는 보니까 파이팅 하는 게 조금 특별하더라고요. 샌드위치 맞아요. 그거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아, 샌드위치 처음에 봤죠.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이게 뭔가 우리의 힘을 합치자는 그런 마음으로 네.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줘요. 자 여러분 샌드위치 파이팅이 이런 겁니다. 위에다가 손을 계속 쌓아요. 저렇게 멤버들이 다 싸서 한 하나 둘 셋 눌러 기를 모아 하고 파이팅이 됩니다. 아니 이 누를 때 힘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더 힘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서로의 멤버의 힘을. 그래서 이걸 샌드위치 파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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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러 명이 모였을 때 이제 하게 돼 이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파이팅. 뭔가 기가 있다. 이렇게 샌드위치 파이팅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는 요즘 데뷔곡 1위 공개할게요.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취해서 국민 MC 유재석 선배님, 올타임 레전드 이효리 선배님, 영원한 장난꾸러기 비 선배님이 뭉쳐서 레전드 혼성그룹이 탄생했어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싹쓸이 선배님의 다시 여기 바닷가가 요즘 데뷔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이야. 오늘 끝곡은 뉴진스의 쿠키를 끝곡으로 마무리 곡으로 들으면서 인사할 텐데 오늘 재밌었어요? 네. 어떻게 좀 혜린 씨 즐긴 것 같아요? 네 많이 즐겼습니다. 됐다. 민지 씨 오늘 못한 얘기 있어요 혹시? 준비했는데 하나 있는데요. 해요 지금 저희 마지막. 부모님께서 예. 러브 게임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구나. 네. 오늘 함께 저와 방송했는데 어땠습니까?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 생각보다 긴장 많이 했는데 진짜 멤버들과 같이 나와서 재밌게 하다 갑니다. 다니엘 씨 혹시 못한 얘기 있어요? 저 그럼. 예. 하나 네, 좋아요. 영어로 예 영어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긴 한데 그러면 아까 영어 어텐션 그게 아까 조금 부족했어 사실 다니엘 씨 네, 그래서 이번에 영어로 우리 글로벌 팬들한테 뉴진스에 네. 대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예 좋아요. I just wanted to say that words couldn't explain how grateful and honored we are to be able to have your support and Everyone, have a wonderful day and take care.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Daniel.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서포트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뉴진스가 지금 시작하는 첫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많이 응원하고 서포트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또 다섯 분이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은 활동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민지씨가 대표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끝인사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뉴진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활동 저희 첫 번째 퍼스트 EP 뉴진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뉴진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